안녕하세요. 블루미디어 홍혜정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공급 기업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블루미디어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IoT, 디지털 에셋 전반을 다루는 디지털 경제 미디어사로 올해 신규로 데이터 바우처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내, 해외의 디지털 경제 뉴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루미디어의 주요 상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로는 국내 디지털 경제 미디어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중국 등 해외 디지털 경제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신용평가 기관인 와이즈 레이팅스사와 제휴를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즈 레이팅사가 평가한 전 세계 3천여 개의 디지털 에셋에 대한 시장 평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매 사례로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 정보 및 평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블록미디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록미디어 뉴스 데이터는 미디어 토탈앱이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평가 정보는 거래소 내 종목 분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상품에 대한 가격표는 국내 미디어는 정보는 월 165만 원, 해외 미디어는 월 220만 원으로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과 가격 정보는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데이터 바우처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스토어 회원 가입 및 조직 등록. 데이터 스토어 웹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 회원 가입란이 보이시는데요. 회원 가입을 클릭하시면 약관의 동의 후 기본적인 이메일 정보, 이름, 비밀번호, 재확인을 통해서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중 이메일은 실질적으로 인증이 필요하니 이메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에서 말씀드린 이메일을 로그인 후에는 받은 이메일 함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안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안내 페이지에서 데이터 스토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로그인 정보로 넘어가서 로그인이 성공하게 됩니다. 로그인 후에 데이터 스토어 웹페이지 상에서 마이 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직 관리, 조직 등록을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조직 등록. 데이터 스토어 웹페이지에서 로그인하게 되시면은 마이 페이지가 보이시는데요. 여기서 조직 관리, 조직 등록을 누르게 되시면 필수 항목들이 나옵니다. 필수 항목들을 입력하시는데, 단 사업자 등록증은 PDF로 꼭 제출하셔야 되시니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로고가 없는 업체는 블록미디어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로고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회원가입 시 입력했던 이메일로 등록을 해 주시고요. 연락처, 담당자를 적은 다음에 등록을 해주시면은 조직 등록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이거는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할때 본인 인증이 필수로 들어가십니다. 본인 인증을 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란에서 온라인 자료 제출을 클릭하게 되시면 여기에 이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에 따라서 링크 값이 다르니 본인이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링크로, 법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 링크로 해서 담당 세무사에게 전달을 하셔서 관련된 자료를 올려달라고 하시면은 그쪽에서 매뉴얼대로 올려주실 거고요. 세무 담당자가 자료 입력이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온라인 자료 제출 조회하게 되면요. 제출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시고, 제출 완료가 되시면은 이러한 서류가 들어왔다라고 확인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은 신청서 작성하기에서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를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이 등록이 완료하게 되시고요. 완료하게 되면은 여기서 확인서 출력, 국문 확인서 출력하신 후에 출력하시게 되시면은 그 중소기업 확인서는 발급 완료가 됩니다. 그 외에 국세, 지방세, 사업자 등록 증명원은 홈택스 혹은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블록미디어 소개를 마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